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간열사TV 장산호랑 이세우입니다. 오늘 8월 8일 월요일 아침이군요. 자, 휴가가 전부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평상시보다 도로가 평상시에는 한산했는데 오늘은 출근한다고 좀 분주하게 써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칠판에 영상 방송하기 전에 자, 칠판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칠판에 있는 번호로서 번호 두개두 개씩을 찾아내어서 반자동으로 오늘 3회를 밀고 왔습니다. 자, 1028회차 우밍업 한다 치고, 자, 조합은 다 끝냈지만은 조합을 해서 로또 복권을 다 발행을 다 했는데 오늘 시간은 반자동 내장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반자동 3회를 공유를 하고 천냥 나눔의 행복. 자, 이번 주에는 천냥 나눔의 행복을 10장을 밀고 왔습니다. 천원을. 그래서 반여상의 사장님한테 먼저 한 장을 드리고 9장, 제가 한장 가지고 8장을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려고. 자,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시는 분, 먼저 가염이면 뭐 유튜브 구독자님이 오시면 한 장씩 드리려고 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자동 3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반자동 첫 번째 복권입니다. 칠판에 있는 수로서 두 개, 두 개씩을 으로서 반자동을 밀었습니다. 밀었는데 번호 4개가 임의적으로 자, 컴포트에서 알아서 번호를 생성해 줬군요. 자, 그러면 반자동 두 번째 복권으로 갑니다. 자, 반자동 두 번째 복권입니다. 번호가 1번, 24번, 27번, 31404입니다. 자, 이 반자동은 1번, 24번으로서 반자동을 걸었습니다. B번에는 10번, 18, 29, 39, 42, 443인데 자, C번은 78 11, 2, 23, 28. 아, 번호가 달라붙군요. 자, 08, 22, 26, 33, 38, 43. 13, 16, 25, 29, 33, 41로 갑니다. 자, 그러면 반자동 세 번째 복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자동 세 번째 복권입니다. 1028회차 반자동입니다. 90, 12, 33, 41, 43. 아, 이거 9번 10번이 옆에 연번호로 붙어가 나오네요. 12, 77, 21, 24, 30, 37, 08, 15, 17, 25, 44, 45. 또 뒤에 번호가 44, 45가 붙었네요. 21, 23, 24. 아, 23, 24에 같이 붙어가 나옵니다, 번호가. 자, 그럼 반야동 복권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1, 4, 18, 20, 2, 4, 25. 아, 2, 4, 25도 붙네요. 18, 2, 3, 25, 28, 3, 2, 4, 4. 자, C번에도 7번, 8번, 9번, 7, 8, 9가 붙어가 나와. 8번, 12번, 16, 2, 4, 3, 8, 4, 1. 자, 이번에도 10번, 11번, 13, 3, 3, 3, 9, 4, 1. 야, 이렇게 붙어가 따르면 붙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나눔의 행복 천냥 복권으로서 열매를 밀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자, 1028에 천냥 10장을 밀었는데 10장 중에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번호 10장을 밀었습니다. 반여상의 사장님한테 고마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한 장을 기부를 하고. 6번, 10번, 20, 23, 32, 41. 자, 번호가 좋네요. 그러면은 1027회차 반자동으로서 5,000원을 걸려가지고 오늘 그 복권으로서 당첨을 받은 그 내용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급 금액 5,000원.
자, 번호가 C번이 14, 16, 18, 29, 37, 45에서 14, 16, 45가 맞췄습니다. 45를 맞추고, 아깝게 번호가 비슷하게 갔네요. 반자동이 1등 번호와. 자, 제가 직업금액 5천원 티켓은 다이어리에 작전 작게 착한 요리사 장산호랑이 다이어리에 또 오늘 우측은 과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착한 요리사 다이어리에 여기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에 숱하게 걸린 내용을 당첨 받은 내용을 자 이렇게 쫙쫙 붙이고 나갑니다. 붙이고 나가는데 자 오늘도 한 페이지에 1027화 7회차 5천냥 당첨 금액 영수증을 또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게 재산입니다. 자, 그러면 붙이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파란 딱지도 영수증 받아난 거, 당첨 금액 260만 원, 269만 5천 원을 제가, 자, 여기 한 장을 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고객용인데, 항상 로또 당첨을 지급받을 때 이거를 꼭 가져옵니다. 이 종이하고. 자, 여기에, 지난, 1026회차에 또 5,000원 걸리고, 앞주에 27회차에도 5,000원 걸리고, 자, 이게 보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걸린 내용이, 자, 걸린 내용이 다 붙여놨습니다. 걸린 내용은. 자, 이게 보면은, 65,000원 걸린 내용도 있고, 자, 5,000원, 5,000원, 5,000원 나가다가, 5,000원, 5,000원, 만원, 15,000원. 자, 이게 보면은, 15,000원, 만원. 좀 많은 5천원, 5천원, 15,000원 자 65,000원짜리도 되고 이렇게 숱하게 자이 걸린 내용을 정말로 자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이게 하나의 뭐큰 의미를 안 느끼시겠습니까 이게서 자 1등 당첨 영수증도 이 다이어리에 혹시 걸리면 붙일 거고 자, 이 영수증은 3등 3장에 4등 2장이 걸려서 당첨 받은 영수증입니다. 금액. 자, 이 금액. 자, 잘 보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반자동 3회 나눔의 천냥의 나눔의 행보 10장을 밀은 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하고 또 자, 이 다이어리 자, 동전 같은 인생이지만, 5천원,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5천원 당첨이 안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5천원 당첨은 수다에 걸렸는데, 자, 곧, 3등도 뭐, 한 5, 6번 걸려봤고, 2등은 아예 제가 못 걸려봤습니다. 1등하고. 그래서, 꿈을 찾아 쫓아가는 그런 착한 요리사 장사방입니다.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로또, 지난밤에 꿈을 꾸고 풀이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칠판 작업을 끝내고 자 조합한 거는 다 밀었습니다. 밀었는데 오늘 같이 방송을 안 하고 내일 수동 조합한 부분을 또 일부를 영상 작업을 하고 수요일날 또 좋은 번호 이제 요즘은 실망을 했는지 댓글에 좋은 번호를 안 보내주네요. 그래가지고 좋은 꿈을 꾸신 구독자님과 시청자님 번호가 나오면은 다시 조합을 해서 그것도 장 티켓을 내고 방송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 좌회전, 우회전 없이 우리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걸림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들께서 뭐저 번호를 보고 따라가지고 복권을 구매해가지고 뭐 5천원도 안 걸리고 저조한 성적이 나와가지고 요리나 좀 해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뭐, 경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충고라 생각하고, 그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뭐 또아이면 뭔데, 잘 되면은 지가 잘 되고, 못 되면 넘핑개고, 그런 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번호를 띄한 중에서 번호가 4개, 5개 이상 나와가지고, 구독자, 시청자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가 나오면은, 저도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한 주가 좋은데, 뭐, 5천원짜리 달랑 한장 걸려가지고 영상에 이거 걸렸습니다.
다이어리에 붙였습니다. 얘 말하는 그 자체도 좀 송구스럽네요. 근데 믿고 따라오실 것 같으면 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자, 사기 하나 튀어가지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숱한 뭐 그런가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식물이고 나무고 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비바람과 폭우가 견디고 모든 병충해 이겨내야지 큰 가시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사과 이만한 거, 주만한 거 하나를 열매를 따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걸음을 놓고 관리를 합니까? 자, 요즘은 까치 같은 거 와가지고 조사 보면은 이만큼 큰 거를 출하 직전에 정말로 출하를 못 하고 사과즙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로또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90회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회 차까지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아다리가 딱될때 그때 1등 대박하는 그런 타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만 마무리하고 내일 또 웃는 얼굴로 여러분 꼭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